예배 시작 전에 잠깐 뭐또 잠깐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셀폰이 울리지 않도록 예배 전에 미리 묵음으로 또는 뭐 에어모드로 해놓으시든지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셀폰이 울리면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저도 시선이 그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셀폰 울릴 때는 절대로 그쪽은 쳐다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를 악물고 앞에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저도 디스트랙트 될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미리 셀폰은 좀 꺼두시든지 묵음으로 해놓으시는 센스 정도는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혼자서 아마존 정글을 탐험할 계획을 세우고 의사를 만나서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면 즉시 배낭에서 위스키 술병을 빨리 꺼내십시오. 그 상처난 부위에다 빨리 술을 바르라는 이야기군요. 아닙니다. 위스키 한 병을 단숨에 들이키십시오. 그러면 독사에 독이 가시게 되나요? 아닙니다.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다 죄라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자들이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칠 그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면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복음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독시켜 줄 해독제와 같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종종 신자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이 땅을 살 때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죽게 해주는 위스키와 같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이 신앙과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해독제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을 좀더 편안하게 좀더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면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수단 정도로, 위스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정말 교회라면 이 교회에 오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그 해독제를 전해줘야 할까요? 위스키 한 병을 권하여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가,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교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수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많이 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그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수양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나 없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것이 상당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겨져야 할 텐데 수양회 가거나 말거나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는 마음으로 가지면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갈급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그것을 일상 속에서 녹아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양의 말씀들이 주로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고 냉정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을 봤습니다만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할 구절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주어진 삶과 그 사명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체 사역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넓혀서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삶과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와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이 편지도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중요하게 먼저 우리가 다루어 보아야 할 그 구절은 이겁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 그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국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신분과 존재와 그의 사명과 운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활동들은 다 이 제목 아래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모든 삶과 사명과 행하는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여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서신서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 전서 2장 2절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죠? 예, 길리기아 다소 사람.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는지 거기서 자라났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그 당시에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소 출신 중에서 철학자들과 문헌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들 중에 일부는 로마에 가서 가르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곳 출신의 스토아 학파 중에서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티파터, 라키데메스, 네스터, 아테도노로스, 말커스카토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는데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식하든지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상당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유식한 사람이고 지식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수학을 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 율법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으로서 그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시에 대하여서 상당히 능통하고 익숙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일부러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었고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타난 것처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고 거기에 모든 사역을 국한시키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큰 다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진술에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별로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기대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사회학을 다루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국제정세나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나 교양 또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삶의 처세술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인의 삶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수양회 때 노진주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의 내용들이 어떤 심리학자나 스님이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설교도 아니고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죠.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다루고 가르치는 것이 결코 교회의 임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있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주제와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한계와 범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모든 메시지나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몹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실에 대하여서 어느 만큼 동의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다른 기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청도 좀 하시고
가시면 예 해보세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아니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반기를 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더욱 발맞추어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편의와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민감하게 잘 받아주고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과 사람들은 교회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사회 속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세상적인 요구들에 대하여서 발맞추어 가기 위하여서 교회를 번역하고 거기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분주하게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교회를 평가할 만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 세상은 이 교회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를 맡겨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영적인 시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교회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교회를 보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선행과 복지와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사회참여 이런 부분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필요와 그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판단과 상식으로 교회를 바라볼 뿐인 겁니다. 물론 그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느라고 정작 교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사명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은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축구 선수는 잘생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6월 달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죠. 그래서 한국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축구 선수를 잘생긴 걸로 뽑나요? 축구 선수와 잘생긴 거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예. 축구를 얼굴로 차나요? 예. 축구 선수는 축구만 잘하면 됩니다. 그 얼굴은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호나우디뇨나 이천수 뭐 이런 선수 아십니까? 뭐 별로 아는 사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건 뭐예요? 축구를 잘하기 때문이죠. 축구 선수가 잘생기면 뭐 축구 중계할 때 그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을 때 얼굴 잘생긴 거 보고 뭐 좋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뭐 축구는 뭐 매번 지겠죠.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평가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평가할 기준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교회 보고 이래라.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정작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앞에 교회 3대 목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목표인가? 예배를 하는 도중에 계속 그게 이제 제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목표가 인재를 양성해야 되지? 그게 교회가 가져야 할 목표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학교를 지원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학교를 세웠다 할지라도 학교에 모이는 그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목표여야 하겠죠. 물론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3대 목표 중에 또 한 가지의 그 교회 목표가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한국 교회의 상식이 통하지 않았으면 교회의 목표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정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것이지 교회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사람도 그 교회의 목표를 보면서 아, 이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구나. 아, 인재도 양성하고 참 상식이 통하는 교회다라고 참 그 마음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은 될 것 같아요. 반면 우리 교회의 어떤 교회 모델을 보면 생명력 넘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얼마나 거부감이 들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아니 뭐 자기들만 생명력이 있어 이렇게 안이꼽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될 마음이 없는데 나를 제자 삼는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사명과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따져볼 때는 뭐가 더 옳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가져야 할 분명한 사명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대충 타협하고 희석해서 가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 올 때에 가지는 기대감이 교회 안에서 문화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민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사용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민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그 이민 역사 가운데서 이 이민교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민 초기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찾아볼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낯선 곳에 적응을 하면서 얼마나 무시받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교회에 오면 한인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됐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전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네이퍼빌 지역에 와서 사는데 어딜 가도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참 외롭고 힘들어서 우리 교회를 와보고 놀란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 어디 숨어 있었느냐.
다 숨어 있다가 바퀴벌레 기어 나오듯이 다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비유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바퀴벌레는 좀 너무했다, 그죠? 이건 취소하고.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못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한국 사람들과 같이 한국말로 교제하고 또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제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교제하기 위해서 이 이민 교회에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 자체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발을 들여놓았든지 그 시작이 어떻든지 이미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면 교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이민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 신자된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그러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가 쉼터를 제공하고 그들을 안위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이민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 이제 그 복음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에 좀 더 듣기에 유익할 만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추천하기를 저 시카고에 있는 불타사라는 곳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예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도대체가 복음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불타사로 보내고 불타사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해 그렇게 절을 다녀도 전혀 불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좀 우리 영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인데 여태까지 못하다가 올해는 좀 어떻게든지 불타사를 찾아가서 주지스님을 만나 정상회담을 좀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주로 가시게 되면 교회를 선정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올해도 많은 가정들이 이주했고 또 이주할 계획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오늘도 또 이주하셔서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방문자 카드가 있어요. 방문자 카드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저희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찾고 계시다면 중요 사항의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목사님 설교, 자녀 교육 프로그램, 성인 성경 공부, 그 외 기타 사항.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올 때 대부분 다 그 외 기타 사항 중에 들어있죠. 목사님의 외모. 저도 노진준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은데, 예, 뭐, 참 목사님이 진실하게 보여서,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에게 정말 건의하기는, 그런 리스트도 좀 이렇게 넣어서, 네. 또는 뭐, 그냥 뭐, 거리가 가까워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목사님의 설교, 부분을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택한 분들 가운데에서도 저는 참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올바른 기준과 판단하에서 선택했을까 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내용이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설교를 들을 때에 감동이 되고 재미가 있고 그냥 흥미와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어디 가서든 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지만 이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내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아도 이 교회에 발만 들여놓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게 바라기는 이 미주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그 교회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 편하게 걱정할 필요 없이 어느 교회든 발을 들여놓으면 그 교회 가운데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그 복음 증거의 복음 선포의 그 사명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런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다른 주로 이주에서 가셔서 교회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들, 고충과 애로사항을 그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듣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로서 분명히 가져야 할 그 온전한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게을르게 된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지역에 교회를 두신 그 온전한 사명과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는 이 일들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만 잘하면 되나요? 목사만 잘하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일들에 대하여서 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꿈꾸고 그 일들의 동역자로 나서야 합니다. 제가 가장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목회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먹을 거 많이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복음의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에 함께 걱정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제가 힘이 되고 언제나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자기를 내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에 종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서 고백한 그 내용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나 거칠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심령으로 섬긴다. 사도 바울이 그 뼛속부터 복음으로 가득 차서 사도 바울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이런 마음이죠. 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내게 화가 있을 것처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부분을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한 말씀만 우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이거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주제와 그 한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나 29절은 그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 나오실 때에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복음을 듣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심령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